지난 에피소드에 퀴즈를 제가 안내해드렸었죠. 그 퀴즈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까? 입니다. 어쨌거나 뭐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나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트 요것을 이렇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 것을 하나의 아규먼트로 합쳐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앞에 뭐가 있었죠? 여기 텍스코리아, KTS 있다거나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규먼트가 하나 있고 뒤에 또 두 번째 아규먼트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쳤습니다.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다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거는 어디죠? 택시에이션이죠? 택시에이션 EX 파일에서 일정한 내용 여기 있는 changeset 파일들이죠. 이런 changeset도 있고 또 이러한 changeset도 있고 둘 다 changeset이에요. 그런데 아규먼트가 다릅니다. 아규먼트 차이에 따라서 어떤 changeset이 호출될지 결정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제어하는 이 스키마를 제어하는 택시에이션즈 컨텍스트도 있잖아요. 그죠? 컨텍스트 부분 또 마찬가지 이렇게 create taxation 하나 딸랑 있죠. 그죠? 되게 단순합니다. create taxation 하나 있고 이 아규먼트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아규먼트가 어쩌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호출되는 changeset이 달라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두 가지 경우로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호출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만들어 뒀는데 그 두 번째 경우는 나중에 우리 여기 웹 인터페이스에서 두 번째 changeset의 경우가 호출되는 경우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갭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다 코드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실행을 다 시켜봤어요. 아주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는 297번으로 올려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93번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업데이트 어디 갔죠? 안 보이네. 293 업데이트 이상하군요. 293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여기 293번에 있는 파일과 지금 보이시는 297번 파일 있죠?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번 업데이트 파일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그 버전이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다시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컵이죠. 여전히 293번 업데이트가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만들어졌던 파일이 버전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됐어요. 293번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93번하고 297번하고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파일들이 달라진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93번에서는 우리가 위에 파이낸셜 리포트까지 우리가 구성을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297번에서는 밑에 있는 이것들도 다 구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니까 먼저 스키마 부분 이렇게 private change set, public change set, tax change set, spool change set 등등 이렇게 state spool change set, nation spool change set. change set도 굉장히 여러 개 만들었죠. 그리고 컨텍스트의 경우 인컴 스테이트먼트 컨텍스트 잘못 눌렀네요. income statement 컨텍스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create income statement가 있고 그 밑에 또 create income statement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argument가 하나이고 얘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rgument 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 얘가 호출되고 어떤 경우는 얘가 호출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 create public income statement, private tax income statement 요거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도 재무제표에 필요하죠. 국세청 재무제표 그리고 얘는 공기업입니다. 파블릭이 붙어있는 건 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재무제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수풀도 재무제표의 수풀 스물 수풀이고 얘는 스테이트 수풀 광역 수풀이죠. 광역 수풀 그리고 얘는 국가 재무제표가 구성되도록 구성했어요. 각각의 경우 호출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자, 이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국세청이 첫 번째 국세청이고 두 번째는 공기업. 세 번째도 공기업이죠. 얘는 국가금융인프라 갭코리아고 얘는 고팡 국가물류인프라 좀 예. 공기업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 개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니까 그냥 얘는 디폴트로 Create Income Statement로 넣습니다. 혹은 Create Private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Income Statement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은 Private이에요. 그리고 수풀도 이렇게 Income Statement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수풀이 재무제표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실행해 보시면 자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이미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코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돌아가죠. 이게 지금 방금 실행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Income Statement Create 수풀 환경 수풀입니다. 환경 수풀의 재무제표를 지금 손익계산서죠. Income Statement를 구성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먼저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재무 회계 인프라입니다. 이게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개인과 모든 개인 사업자, 모든 단체, 조직 등등 각각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할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 법인, 사업자, 단체, 조직이라고 하면은 뭐 정부도 있고 비영리기관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재단법인도 있었고 사단법인도 있고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할당하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속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등을 재무제표를 합쳐서 읍면동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림업, 제주시 한림업입니다. 한림업 재무제표. 한림업은 한림수풀에 의해서 표시가 되죠. 한림수풀. 그리고 한림수풀은 한림의 근거지를 둔 모든 개인과 사업자와 법인과 기관의 재무제표를 합친 통합 재무제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림수풀의 재무제표가 활동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수풀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한림수풀 재무제표 중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구성한 겁니다. 재무제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 대차제조표, 밸런스 시트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환경수풀도 그렇게 했죠. 환경면을 대표하는 환경수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은 환경면과 한림업과 등등이 합쳐져서 제주도 수풀을 구성하고 제주도 수풀과 부산 수풀과 서울 수풀 등등이 합쳐져서 한국 수풀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국 수풀이죠. 한국 수풀의 경우는 5천만 인구 각각의 재무제표와 한국에 등록된 모든 기관과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예요. 그죠? 손익계산서 이거 재무제표를 5천만 개를 합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은 그럼 5천만 개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뭘 하느냐?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 국적 사업자 등이 영위하는 경제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실시간 모니터링. 누가 지금 버스를 승차권을 끊은 사람이 지난 1초 동안 몇 명이고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1초 단위, 10초 단위로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걸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5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누가 이걸 모니터링하느냐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사람이 모니터링 할 수가 없죠.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신이 이 정보를 볼 거예요. 머신이 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머신이 이것을 요약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차트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코드도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 코드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뭐 데이터가 막 쭉 뭐 하늘에서 천정에서 쭉 데이터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겠죠. 그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사람의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읽고 요약을 해서 차트, 예를 들어서 매일 단위로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이 팔리는 짜장면 판매량의 변화 차트, 혹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 변화, 혹은 뭐 가스나 뭐 휘발유나 전기 사용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차트로 생성할 것이고 그 차트를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반자동 통계청과 반자동 기획재정부, 이걸 우리가 바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획재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두 정부기관의 기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정부 조직의 코딩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토대 있어 토대 역할을 구성합니다. 요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쉽게 된다 말이에요. 쉽게 뭐 산업자원부를 구성한다거나 아주 뭐 다른 정부기관이나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등도 구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실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겠죠. 자, 인감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 코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규먼트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 볼까요? 한번. 그래서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여기 컨텍스트입니다. 해서 크리에이트 파블릭 밸런스, 텍스 밸런스 시트, 스테이트 수플, 텍스는 국세청이라고 전부 말씀을 드렸었죠?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의 재무제표. 그리고 파블릭 붙어 있는 것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혹은 또는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 수풀들이에요. 수풀, 광역 수풀, 국가 혹은 뭐 읍면동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밸런스도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주로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기업이 있는 거죠. 이것은 프라이빗, 사기업. 그리고 예, 이 디폴트도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얘랑 얘랑 두 개 같은 것 아닌가요? 아, 아규먼트가 다르죠. 얘는 아규먼트 하나이고 얘는 아규먼트가 두 개입니다.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는 웹 UI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얘도 사기업이고 얘도 사기업인데, 요걸 우리 호출을 할 때는 터미널 상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밸런스 시트를 만들 때는 이 첫 번째 요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웹 환경에서 로그인해서 재무제표를 하나 구성할 수가 있죠. 버튼 맥 클릭을 해서 그때는 이 두 번째 호출될 겁니다. 그때 호출될 때 서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밸런스 시트 마찬가지 컨텍스트는 여기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스키마 이슈도 마찬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밸런스 시트 스키마. 스키마 이렇게 체인지 세트 하나 있고, 그리고 체인지 세트 T1 있고, 그 외에 뭐 몇 가지 마이너스 갭 밸런스, 플러스 갭 밸런스 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코드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이게 어떤 왜 이런 코드를 만들어뒀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제가 만들었어요. 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 보시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 코드가 이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1 인풋과 아웃풋이 되어 있죠. 인풋과 아웃풋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 대금을 돈을 지불하는 측이 인풋이고, 돈을 받는 측이 아웃풋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받는 측이 나중에 자기가 이 받은 돈을 또 딴 데다 쓸 거 아니에요? 딴 데 쓸 때는 이 돈이 자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인풋이 걸어두는 락을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쓸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내가 쓸 권한이 있는 돈만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메커니즘이에요. 인풋과 아웃풋 메커니즘입니다. 요것도 동작하는 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T1즈라고 되어 있죠. 요 T1 표준화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머지 밸런스 시트들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코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수풀들의 밸런스 시트들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수풀, 제주도 수풀,
한경 수풀 등등이죠. 수풀의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 무슨 뜻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읍면,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손익계산서, 읍면동 수풀 손익계산서, 수풀의 손익계산서, 계산서는 특정 지역, 특정 지역에 소재한 모든 시민 플러스 사업자의 영업활동, 영업활동 혹은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시간일 수도 있고, 뭐 10분, 1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1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떤 시간이든. 한 주 동안에 제주도에서 팔린 짜장면의 개수가 몇 그릇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수풀의 손익계산서, 제주도 수풀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수풀의 대차대조표는 뭐냐는 거죠. 수풀의 대차대조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국 수풀, 한국 수풀의 대차대조표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한국이 소유한 모든 재화, 자산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 달러가 몇 억 달러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뭐 모든 공적 자산 혹은 사적 자산, 토지, 건물 등등이 다 한국 수풀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도록 승해요. 자, 요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코드를 돌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너무 방대잖아요. 너무나 방대한 건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5천만 명의 재무제표, 5천만 명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합치면은 5천만 명의 기랍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동작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코드로 돌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졌어. 아마 뭐 슈퍼컴퓨터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워크스테이션 한 10대 정도에다가 선풍기 한 10대 정도면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선풍기가 왜 필요한지 아시죠? 이게 밸런스 시트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텍스, 그러니까 국세청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기업의 현금 흐름표, 사기업, 그리고 수풀의 현금 흐름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걸 다 자동화할 거예요. 자동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5천만 인구가 있으면 5천만 인구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디폴트로 다 그냥 뺑 돌리면서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 생각엔 한 뭐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만 돌리면은 한국 인구 5천만 명의 재무제표, 각자의 재무제표를 다 구성할 수 있을 거라 봐요. 뭐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아무리 시간 많이 걸려도 일주일을 넘기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하는 역할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금, 세수조죠. 세수를 1초 단위 혹은 0.1초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에쿠티 스테이트먼트는 지분표입니다. 지분표도 마찬가지예요. 지분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제 단위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5천만 명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지분표를 가질 것이고, 그 5천만 명의 지분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한국의 지분표가 되겠죠. 그죠? 상당히 재밌겠죠. 그럼 한국 5천만 명 각자가 누가 어떤 건물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냉장고와 어떤 책상과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문서는 너무나 크겠죠. 너무나 방대한 크기의 문서니까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기기가 볼 수 있도록 구성할 겁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이미 제가 돌려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예쁘게 돌아가고 있죠.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속도가 좀 느려요. 제가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게 10년 전에 산 거예요. 그래서 10년까지 안 됐습니다. 9년 전에
상대.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최신 컴퓨터로 쓴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이 각 개개인들의 재무제표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자, 해서 제가 저기 빠른 속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293번 에피소드에 올라가 있던 코드와 그리고 지금 297번이잖아요. 여기 에피소드에 올라가 있는 코드를 서로 비교하면서 293번도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이고 297번도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예요. 둘 다 제대로 동작하지만은 동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완전히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코드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어지는 트랜잭션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